짜장라면을 해 먹을 건데, 찐 짜장라면. 진미춘장 준비했습니다. 볶아줘야 되거든. 요거는 쿠팡에서 2,000원 짜리에요. 이렇게 타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. 그러면 이 춘장에서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그 구멍 뚫린 것처럼 되거든요. 그때까지 잘 볶아주면 돼요. 춘장을 쓰고 남은 기름에다가 대화를 해서 볶아주면 됩니다. 여기도 넣고. 다진 마늘도 넣어주고요. 후추. 간장. 춘장이 짜기 때문에 간장을 이제 향만 좀 입혀줄 거예요. 아까 볶아준 춘장을 넣고 밥만 썼어요. 그 다음에 미원 좀 넣어줄게요. 미원도 사실 없었는데 최근에 샀어요. 요리에 쓰려고. 치킨 스톡도 좀 넣어줬고요. 그리고 설탕만 넣어주면 끝입니다. 오징어밖에 안 들어갔나? 뭐 오징어만 넣어. 잘 볶아줍니다.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간 잘라낸 거고, 여기다가 물이랑 전분물 풀어가지고 농도를 맞춰주면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. 이 진미춘장은 짜장으로 만들었을 때가 진미춘장은 더 맛있어요. 간짜장은 뭐가 좀 짜. 제 입맛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짜가지고. 자, 물을 넣어주고요. 끓여줄게요. 자, 여기다가 전분물만 풀어주면 됩니다. 잘 저어주고요. 물이 부족하면은 더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보면은 걸쭉해졌죠. 이러면 완성이에요. 짜장은 완성. 자, 이렇게 계란 구워주고. 자, 이제 면만 삶아주면 돼요.